김민재 선수보다는 발릉도 순위가 후빙 DS가 높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 매기는 거에 있어서 뭐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다 뽑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민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소름 돋는 것 중 하나는 김민재 선수가 터키에 간 이후로 나폴리에 간 이후로 나폴리에서 뮌헨을 간 이후로 매 시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매 시즌 선발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국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 이야기 여러분들, 와 김민재 선수가 발릉도 순위 22위에 들면서 수비수 중에 가장 높은 순위에 뽑혔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국뽕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우리가 뭐 국뽕 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수비수 중에 김민재가 발릉도 1순위를 받았다, 근데 후벵 디아스를 제치고 받았다, 그것부터가 사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것과 동시에 반대로 얘기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우승을 이끈 건 굉장히 잘한 거지만 어떻게 김민재가 트레블을 한 후벵 디아스를 밀어냈지? 라고 또 바라보면 이 발릉도 순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국뽕을 빨려고 해도 냉정하게는 김민재 선수보다는 발릉도 순위가 후벵 디아스가 높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 매기는 거에 있어서 뭐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을 다 뽑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민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져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맨시티 선수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투표할 수 있는 투표수는 뭐 5개인가 그거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데브라이너 뽑아야 돼, 할란드 뽑아야 돼, 베르나도 실 뽑아야 돼, 이런 선수들 뽑으면서 안 뽑힌 것도 있고, 뭐 후벵 디아스가 조금 쉬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밀렸다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트레블을 우승한 맨시티의 후벵 디아스가 김민재보다 순위가 낮은 거는 사실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허나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수비수로서 발릉도 순위 안에 들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22위를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이 김민재 선수 덕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수비수들을 더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해외 국가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수비수들을 영입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활약을 펼쳐주는 거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김민재 선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 축구와 대한민국 수비수 선수들, 혹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꿈을 꾸는 선수들이 단순히 손흥민만 바라보고, 단순히 황희찬을 바라보고, 이강인을 바라보고, 이런 공격수들을 바라보고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수비수로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민재 선수가 잘 되고 있는 거에 있어서 사실 고정관념을 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잘 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나라의 축구 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롤모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든 뭐 유소년 선수든 다른 선수들이든 김민재 선수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진짜 해외 나가서 뛰려면 저런 피지컬을 갖춰야 되고 저런 예측 능력을 가져야 되고 저런 경합 능력을 가져야 되는구나, 혹은 저런 캐릭터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소름 돋는 것 중 하나는 김민재 선수가 터키에 간 이후로, 나폴리에 간 이후로, 나폴리에서 뮌헨을 간 이후로 매 시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매 시즌 선발로 나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국뽕인 것 같아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뮌헨을 이적했다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지만 뮌헨에 가서도 현재 처음에 컨디션 문제 때 빼고는 모든 경기를 선발로 나오고 있잖아요. 풀타임을 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바라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반다이크가 보여줬던 그 활약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굉장히 현재 궁금하고요. 현재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5명의 세계 최고의 수비수들을 뽑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후벵 디아스를 뽑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존 스톤스를 뽑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위가 반다이크, 4위가 김민재, 네, 저는 그렇게 뽑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5명의 수비수를 뽑아라, 그 다음에 5등 안에 뽑아라 라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후벵 디아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존 스톤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다이크, 네 번째가
김민재,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반더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민재 선수가 이 선수들의 순위를 밀어낼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민재가 밀어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투엘과 함께 뮌헨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적어도 4강 혹은 결승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아 김민재가 이제 세계 최고의 1등 수비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4대 리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나폴리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냈고 이번 시즌 뮌헨에서 이제 보내면서 이 4대 리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진짜 빅클럽에 갔기 때문에 이 클럽에서 김민재가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충분히 후뱅 디아스를 순위권에서 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더벤은 아직 한 시즌도 안 뛰어서 평가를 못하죠 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반더벤이 보여주고 있는 이 활약이 단순히 라리가, 세리아 아니면 프랑스 리그, 독일 리그 뭐 이런 데가 아닌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라는 팀, 현재 우승권을 원래 우리가 바라보지 않았던 그 팀에서 반더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기 후자로 저는 반더벤을 5위로 한 거지 반더벤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반더벤을 그 순위로 올려놨습니다. 반더벤도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저는 반더벤은 계속 더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민재 선수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비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반더벤이 나이도 더 어리고 더 어린 나이에 더 좋은 리그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더벤이 김민재보다 포텐셜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반더벤이 뭐 김민재보다 현재 더 잘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죠. 반더벤도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최고의 무대에 와서 뛰는 첫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김민재 선수의 발릉도를 22위권 안에 든 그거를 굉장히 축하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이제 가장 소름 돋는 것 중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축구만 하다가 저렇게 나갔다라는 부분이죠. 김민재가 유럽에서 태어나서 유럽 지도자들에게 축구를 배우고 유럽 시스템 문화 안에서 이렇게 축구를 해가지고 성장한 선수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축구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잘한다. 이게 일단 가장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해외 나가 주로 성공한 선수들의 예시를 보면 대부분이 해외에서 어린 나이 때 축구를 했던 선수들이 많거든요. 기성용 선수도 호주에서 했고 뭐 박지성 선수도 어렸을 때 물론 한국에서 축구를 했지만 J리그라는 곳을 나갔고 그 다음에 설기현 선수도 어렸을 때 이제 벨기에를 나갔고 뭐 지동원 그 다음에 남태희 이강인 이승우 백승호 이런 선수들 다 보면은 해외에서 어쨌든 간에 시작해가지고 해외 무대에서 데뷔했던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진짜 김민재가 진짜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냥 우리나라 축구 육성 시스템을 욕할 것은 아닌 듯 우리나라 축구 육성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바라보지만 실제로 유소년 시스템이라든가 필드에 나가보면 정말 좋은 지도자들 많으세요. 정말 좋은 지도자분들 많으신데 그 좋은 지도자분들이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게 아쉬운 거지 지도자가 안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김민재 선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제2의 김민재, 제2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면 앞으로 뭐 20년간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김민재 선수는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 나왔던 것처럼 약간 그만큼 급의 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놀라운 등장이다. 수비수로서 해외리그에 가서 저렇게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 약간 one of the kind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해외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나라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나라에서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긴 나와요. 반더벤이 지금 나온 것처럼 반다이크가 나온 것처럼 더리우트가 있었던 것처럼 자주 나옵니다. 네덜란드만 봐도 여러분들 반다이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더리우트 나오죠. 그 다음에 반더벤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은근히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스팔레티라는 정말 좋은 감독 아래서 축구를 했다 배웠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투엘이라는 정말 좋은 감독님 아래 들어가서 또 축구를 배우고 있고 이런 명장들로부터 축구를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김민재 선수의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